내가 뭘 했어? 캐터피 같은 거 키우느니 그냥 낚시 미끼로다가 캐라도스 잡는 게 훨씬 이득이라니까. 아이고, 뭐... 지우, 너가 왜 거기서 나오니? 안녕하세요. 전 지우가 아니라 인어공주랍니다. 혹시 당시 이제 왕자님이신가요? 소름 돋아. 얘가 갑자기 뭔 개소리를. 혹시 너 방금 떨어질 때 머리부터 떨어졌니? 이슬이, 너나 정신 차려. 어? 요즘 같은 세상엔 너같이 차별 가득한 시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. 아, 얘 제대로 마탱이 가버렸네. 왜 꼭 인어공주는 하얗고 이쁜 여자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야? 나같이 노란 피부에 건장한 남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. 아, 왜 또 때려? 네 맘에 안 든다고 이렇게 폭력적이면 되냐? 그게 무슨 소리니, 지우야. 내가 자라온 곳에선 다른 사람의 뺨을 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애정의 표현이라고. 뺨 때리는 게 무조건 폭력적이라고만 생각하는 건 성급한 일반화가 만들어낸 문화적 차별이야. 에이, 그런 거였구나. 내가 생각이 짧았어. 오늘도 하나 배우고 간다. 추라야, 이 새끼야. 리얼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 금요일에 나와요. 그리고 매번 재밌게 봐주는 우리 사방님들, 내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? 아하.